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오늘은 사원용 주택을 저가 분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사가 지방에 있는 경우에 이 지사 근무하려면 서로 기피를 하겠죠. 교통도 불편하고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 지방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용 주택을 신축을 했는데 좀 많이 지었어요. 많이 신축을 했습니다. 일부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부는 사원들에게 분양을 했죠. 자, 일반인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에 일반 분양가는 5억으로 했고 사원에게는 3억으로 분양을 했을 때, 저가 분양을 했을 때,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법인 대표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당연히 싸게 분양을 해야지. 내가 그 싸게 분양을 직원들한테 저가 분양하는데 세무상 문제될 게 있겠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회 통념상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법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52조 제1항에는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그 법인의 조세 부담이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대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관계자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이 사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이 특수관계자이고요. 또 조세의 부담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원에게 저가로 분양한 것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제도에 해당해서 입금에 가산을 하고 사원에게는 상여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추징하고 사원 입장에서는 종합소득세로 추징당하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